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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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우리 학번에만 있어서 대답하실 때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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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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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누구누구 컵 하시면 돼요. 원어스 컵. 샤워 컵. 원어스 아까 인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고 개인 인사 하시면 돼요. 서호 컵.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서호 컵. 네. 네. 인사 한번 하면 되는지 현재 인사. 현재 인사 한번 하면 되는 거지. 20초 안에 한 명당 20초. 그럼 단체 인사 드리고 개인 인사 네.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단체 인사 다시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시원이. 네, 시원이. 사디카, 사디카, 시온카.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걸과 연기를 맡고 있는 시온입니다. 와우. 조금만 크게. 네. 사디카, 브라쿤, 레이븐카. 안녕하세요. 원어스 레이븐입니다. 네. 사디카, 서카.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메인 보컬과 눈웃음을 맡고 있는 서호입니다. 사디카, 환웅카. 안녕하세요. 원어스의 환웅입니다. 원어스의 매력 속으로 가자. 오. 사디카, 거니카.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먹고 말하고 노래하는 입을 가진 원어스 거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디카, 이두카. 원어스에서 목소리와 매일 입을 먹고 있는 이두입니다. 오. 환웅입니다. 네, 저는 사실 데뷔하고 나서 꼭 와보고 싶었던 나라 중에 한 곳이 태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 당시에 태국에 한 보름 정도 공연을 하러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K-POP 캠프라던가 여러 가지 공연을 하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또 태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면서 아 나중에 꼭 가수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와서 또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그때는 뭐 학교 고등학교 시절 재학 당시에 네 공연을 하러 왔었어요. 네, 같이 했었는데 공연도 하고 이렇게 네. 혹시 다른 분도 있어요? 아예 처음. 아, 처음. 한웅이를 제외하고서는 원어스 멤버 대부분이 네. 태국이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태국 팬분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소문을 많이 듣고 와서 같이 즐기러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19년 K-POP 타일랜드에 이제 오시면서 많은 선배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네, 떨리는 만큼 또 저희 원어스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떨리지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K-콘 타이에서 저희의 3집 타이틀곡을 최초로 네, 그 대중분들께 선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같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공개 되고 있는데. 좀 부끄럽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작사 작곡이라든지 안무 창작 또 컨셉 등에 대해서 멤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서 무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자신감 있고 또 저희들만의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저희들만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개개인마다의 매력들이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저희 원어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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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오늘 막 공개될 네. 그와 태양이 떨어진다라는 곡이 약간 섹시함이 많이 묻어난다고 태양이 떨어진다라는 곡이 그러니까 멤버들이 어떻게 이 곡에 참여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작사 작곡이나 참여하셨는지 한 멤버가 말하고 트와일라이트나 이제 화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또 랩을 쓰고 네. 이제 멜로디 라인도 쓰고 또 이제 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짠 부분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자도 멤버들, 래퍼 형들도 그렇고 멜로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였고 또 안무에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보시는데도 더 매력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집, 2집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섹시하고 다크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사실 이번 3집도 좀 동양적인 색채로 원어스를 표현해보면 어떨까 하는 도전을 해봤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양한 컨셉들을 저희 원어스의 색깔로 풀어가면서 원어스란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컨셉들을 많이 도전해보는 원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생활 중시에 여기는 거는 초심, 긍정, 겸손. 초심, 긍정, 겸손. 네. 줄여서 초근겸이라고. 네, 항상. 항상 초심, 긍정, 겸손을 잊지 않고서 네. 연습을 하면서 좀 더 발전을 해가면 네. 네. 뭔가 더 많은 네. 것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원어스 멤버들이 서로 영상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의 더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감춰야 될 점이라든지를 서로 도와주는 게 또 저희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었는데 일단 오늘 여기 태국에 찾아온 것도 굉장히 기쁜 게 또 저희가 한국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 넓은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팬분들과 함께 무대를 즐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갈 때마다 굉장히 재밌고 막 새롭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태국도 그렇고 미국도 굉장히 미국에 계신 팬분들을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레인 것 같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외웠구나. 다시 한 번만 폼락도 하고서 마지막 마무리 네.
네, 우선 저희 원어스가 K-콘을 통해서 태국에 계신 팬분들을 볼 수 있게 뵐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무대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폼락군. 또 혹시 준비해 오신 거 폼락군만 있으신 건가요 지금? 디자이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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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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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인사할게요. 네, 지금까지 원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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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